지금 윤석열 정부는 역사를 지우고 있고, 그리고 일본 정부는 일본 정부의 잘못은 말도 못하면서 과거를 넘어 미래로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대충 기업인 등을 부추겨서 청년 미래기금이라는 그런 기금까지 만들면서 돈으로 때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때우면서 청년까지 끼어 파는 모습, 그런 것 과 더불어서 성공한 외교라고 정신 승리하는 모습을 못 참고 우리 청년위원회 일동이 이렇게 논평하고자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그렇다면 전국 청년위원회 논평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이승만 대통령이 역사상 최초로 탄핵이 되고 면직 처리된 날입니다. 대통령이 직무를 게을리하고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며 국정을 방해하고 국헌을 부인할 뿐 아니라 국민이 아닌 대통령의 사익을 도모한 행위로 인해 이승만을 탄핵한다고 정문에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100여 년이 지난 오늘 윤석열 정부에게도 이 전문은 해당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는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망국적 외교와 국헌과 국민을 무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독단적 행위에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제3자 변제 방식을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경고합니다. 제3자 변제 방식에 대해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엎드려 사죄하길 요구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제3자 변제 방식은 한일 양국 기업이 기금을 조성하며 수혜 대상은 양국 유학생입니다.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가해국 청년을 지원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떻게 쓰일지 아직 모르지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피눈물이 담긴 3자 배상으로 만들어진 돈을 청년들이 받으면 기뻐할 줄 알았는지 불쾌감을 지울 수 없습니다. 피해자인 우리나라 국민을 다시 한번 울리고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국민 여러분, 청년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나라를 팔아먹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윤석열 정부의 망국적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부의 국익과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독단적 행위, 참담한 역사관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그리고 바로잡을 때까지 청년들을 중심으로 공동행동을 이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정말 당연한 내용입니다. 피해자를 배상하는 것과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버리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것입니까? 국민의 상처를 짓밟고 무시하면서까지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익이란 무엇입니까? 제3자 변제 방식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들께 엎드려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잘못된 것은 어떤 포장을 하더라도 수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미래 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오늘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잘못을 바로잡을 때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갈 것을 선언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3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1동